요새는 그 뭐죠?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게 완전히 제약시됐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진짜로 그 흡연이 폐암의 원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들 다 안방에 담배 피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간접 흡연이 많이 줄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버스 안에서 담배 다 피고, 그죠? 전철에서도 담배 다 폈어요. 그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그 만원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는 거가 참 상상만 해도 신기한데 다 피셨고,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은 간접 흡연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폐암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폐암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가 없어요. 오히려 더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통계가 나오면 맨날 뭐라 그래, 뭐 무슨 뭐 미세먼지니 뭐니.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통계학적으로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 애들이 우리가 뭐라 그러면 발끈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쁜 새끼도 그렇지만 중국 애들이 합리적인 게 뭐냐면 10년간 통계를 보면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약간의 진폭은 있지만 똑같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이게 별그 어떤 통계적 의미 있는 자료도 없는데 괜히 사람 잡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쓸데없이 괜히 그 마스크나 쓰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웃긴 게 그. 그 뭐죠 그 기상캐스터 나오면 꼭 아침부터 추우면 뭐라 그래 두꺼운 기근으로 막 난리 피고 막 미세먼지 피면 꼭 마스크 쓰고 나가라 그러고 근데 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마스크는 미세먼지 걸었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상관도 없는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고맙습니다 그 뉴욕 타임즈인가 거기서 칼럼을 썼는데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어요 새로운 인종차별이다. 새로 인정차별. 왜냐하면은 과거에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은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됐고요. 흑인도 기차칸도 같이 타면 안 됐고 또 흑인이라는 이유로 취업도 제한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흡연한다는 이유로 취업도 제한되고 있고 흡연한다는 이유로 뭐죠? 식당이나 어떤 이런 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흡연이 또 다른 새로운 인정차별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칼럼이 나왔더라고. 저는 흡연하는 사람으로서 그 칼럼을 보는 순간 얘가 진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뭐또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또 그런 지나친 것에 최대한 피해자 비둘기들. 비둘기 저희 어렸을 때는 평화의 상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요즘에는 막 아가씨들 보면 비둘기 근처에 있으면 지나도 못 가.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거죠? 갑자기 언론에서 비둘기는 세균 덩어리다 막 이런 식으로 발표했잖아요. 하, 참 모든 생물은 다 세균 덩어리예요. 인간도 피부에 우리 인간의 세포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주변을 감싸고 있고요. 비둘기도 나름 똑같은 거지. 비둘기가 유난히 그렇게 세균이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비둘기가 귀찮고 배기 싫으니까 누군가가 그냥 뜬금없이 세균 덩어리라고 발표하는 순간 갑자기 그 비둘기들은 뭐죠? 유해 조수 가지고 평화의 상징이었던 그 비둘기들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닭둘기니 뭐니 해가지고 막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런 거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안 오셔서 딴 얘기 했습니다. 자, 147페이지 위험부담입니다. 자, 위험부담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교재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위험부담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야 돼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가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불능이니까 뭐가 되냐면 이행 불능 문제가 됩니다. 내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요.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이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이고요.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에는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인지를 정해야 되고요. 일단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수인을 말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를 돈을 가지고 따지는 순간 뒤바뀌어버려요. 뒤바뀌어버리면 이게 내용이 아주 이상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후발적 불능이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따라서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 된 그 목적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매도인을 말하고 채권자는 누구를 말해요? 매수인을 말한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럼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뭐죠? 매도인이고 을이 뭐죠? 매수인이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 났으니까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지진이 났으면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되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따라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을은 손이 없어요. 누구만요? 갑만 피해를 보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누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매도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물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으면 되죠? 반환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반환받기 어렵다면 그때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진 난 것이 아니라 을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을은 시가 잘못한 것이니까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갑에게 이익이 생긴다면 이익을 상환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도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요. 왜 그러냐면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인도 후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인도가 이루어진 후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죠?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돼? 매수인 채권자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누가 위험을 부담할 문제였어요? 매수인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할 문제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수령을 지체해서 안 받아서 못 준 거라면 이때도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돼?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 됐죠? 그죠?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좀 문제 가지고도 좀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게 참 묘하게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 푸시면 뭘 물어보지도 모르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연습을 좀 풀이한 부분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죠.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좀 사례가 중요합니다.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요. 1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갚을 돈이 없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 중 1억 원은 병에게 직접 지급해다오. 이런 내용의 계약을 했다면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요 갑을 요약자라고 합니다.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관계 요 매매 계약을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병이 갑에게 전에 1억을 빌려줬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돈을 준다. 이걸 우리가 수익 관계라고 합니다. 먼저 용어가 돼야 되고요. 용어가 안 되면은 책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줘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줍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주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요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냐면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되려면 새로 와야 되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병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이에 반해서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한테 매매대금 지급하면 그만이에요. 또 갑이 병이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병에게 계약 내용대로 1억 원을 모아면요 지급하면 그만이고요.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죠. 병 수익자가 내가 그 돈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돈을 달라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해지고요. 만약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요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것이지 병이 체결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가지고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누가요? 갑과 을이 해야 될 문제죠. 따라서 원상 회복 의무도 병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항상 병은 계약의 뭐가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고요.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좀 보죠. 일단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 해가지고 2번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지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1번 제3자는 꼭 현존할 필요는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2번 해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가 나오는데 보험계약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생명회사에 가서 뭐죠?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갑이 돌아가시면 보험금을 받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뭐죠? 유가족이니까 보험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변제공탁 맞지만 큰 의미 없고 그 다음 병존적 채무인수가 나오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게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갑이 병에게 병이 갑에게 갑이 병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근데 갑이 갚아야 될 돈을 을이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채무 인수죠. 그죠? 갑이 갚을 돈을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을이.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돈을 안 준다면 여전히 병은 갑에게도 계속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채무가 인수됐지만 갑의 채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뭐죠? 병존적 채무 인수이고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죠?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근데 만약에 을이 대신 돈을 주기로 하는 대신 갑의 채무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고요. 교재 나와있지만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가 아니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내용은 뭐죠? 이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약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보상관계에서 결론은 뭐죠? 갑과 을 간의 관계가 뭐죠? 보상관계고 보상관계는 수익관계에 바로 뭐죠? 영향을 준다. 그 다음 5번 대가관계 뭐죠? 갑과 병 간의 관계가 뭐죠? 대가관계고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6번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죠.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해 줄 필요도 없고요. 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옵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것도 교재를 좀 볼게요. 정리를 하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가 있죠.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 의사표시를 말하고요. 이제 하나 더 할 건데 뭐냐면 해제도. 그래서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시켜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다르냐?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독 행위는 취소할 수는 있지만 해제는 안 돼요. 그죠? 다 법률 행위가 두 가지잖아요. 계약과 뭐죠? 단독 행위. 그러면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은 취소는 계약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은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요.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취소는 약정 취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취소는 합의 취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능력, 사기강박, 착오와 같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물론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따로 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합의 해제, 해제 계약도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취소와 다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은근히 또 잘 물어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요.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제 매도인이 저한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아우 제가요. 해외로 이민 갈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계약서에 쓰재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다가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면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취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 있고요. 약정 취소라는 것은 뭐 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야 된다. 왜냐하면 해제는 법정 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취소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해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취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제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매매 계약했거든요. 근데 전해 가지고 아우 참 사기 괜히 샀나 봐요. 취소할까 봐요. 그러니까 저기서 그럽시다. 동의해줬어요. 합의 취소가 아니에요. 합의 취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합의 해제란 거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합의 취소라는 건 있을 수 없고 뭐죠?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는 것만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밖에서 시끄럽더니 좀 조용해졌네. 자, 이러한 법정 해제제가 중요한데 뭐가 있냐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는 채무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뭐죠? 채무불이행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고요.
채무불 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이게 뭐죠? 채무불 이행이고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하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뭐 없이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 되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다는 말 속에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거죠. 상대방이 안 하겠다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굳이 체구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데, 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가지고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이달 말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는 없죠. 바로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돼야 채무불이행이고 이행지체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두 번째, 이행불능이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행불능은 저기 나와있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내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이달 말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굳이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거죠. 오늘 당장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못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굳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불능도 최고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되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가요?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완전 이행입니다. 자,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때는 툴론 아니죠.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추후에 완성이 불능이라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채권자의 수령지체죠. 채권자의 수령지체도 우리 판례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채무자 측에서 해제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죠? 지체니까.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총 네 가지 사유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뭐 하게 돼요? 해제하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해제 못하는 경우죠. 두 가지를 더 기억하면 되는데 다섯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여섯 번째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되고요. 따라서 첫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또는이 아니라 뭐죠? and예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해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데 여기서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제3자 보호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일단 제3자는 해제에서는 아주 특이한데요. 둘로 나뉘게 돼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부분 좀 연습은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해제에 관한 일반론인 거죠. 문제도 뭐 이 정도만 좀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교재 보시면은 이제 150페이지에 박스가 나오죠. 박스 보시면 해제 계약 취소는 뭐죠? 법률행위. 해제는 원상회복. 취소는 뭐죠? 부당이득 반환이죠. 틀린 건 아닌데 조심할 것은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반환은 같은 말이다. 원상회복과 부당이득은 뭐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하게 되는데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되면 뭐가 돼요? 원상회복하게 되는 거고요. 또 원상회복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통솔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말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해제는 약정해제, 법정해제, 합의해제도 있지만 취소는 뭐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 합의해제와 해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안 볼 건데 자 이 내용은 합의해제, 해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내용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가. 합의해제는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합의해제는 민법 규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진 않아요. 아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셔야 되는데 합의해제도 제3자 보호 규정은 뭐죠? 적용이 된다. 이거 하나.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합의해제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지만 합의해제도 누구는 보호돼야 돼요? 제3자는 보호해야 되니까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3 해가지고 해제 실권 약관이 나오는데 설명드리지는 않을 건데 중요한 건 아닌데 교재 잘못됐어요. 해제 조건이 아니라 가입하고 정확히 말하면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입니다. 뭐라고요?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 예, 다시 말하면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예를 들어서 2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개념도 없구나. 아무튼 갑이 을에게 뭐죠? 2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실권 약관이라고 해요. 첫째,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이게. 왜 무효, 유효인지가 문제가 되냐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죠.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해제는 뭐죠? 단독행위고 해제 뭐가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효냐 유효냐가 가끔 나오는데 일단은 뭐죠? 유효다. 왜냐하면 단독행위의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경우에는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상대방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제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는 형태의 실권 약관으로서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문제는 이게 뭐죠? 정지 조건이죠.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요 해제가 돼요.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을 이해합니다. 우리 판례가. 자, 다시 한번 정지 조건이 뭐예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뭔가요? 지금 효과가 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라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인 거예요. 해제되는 것은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라는 법률행위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정지 조건으로 이해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뭐죠?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 이렇게 해야 맞고요. 세 번째는 교재 박스까지 적는데 그럴 정도는 아닌데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월 25일 날 이행 안 하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고 갑은 을에게 굳이 별도로 또다시 해제한다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말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요 이행해야 될 의무가 중도금이라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행해야 될 이 의무가 잔금인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등기 서류를 받는 것은 뭐죠?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 해야 돼요? 채무불이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동시 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이행해야 될 것이 뭐라면요? 잔금이라면 해제한다고 별도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는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시험이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해제 종류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넘겨보시면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3번 불안정이행에 의한 해제 해가지고 그제 뭐죠? 간단하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다양하게 기억하면 또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그죠? 약 많지 않죠? 그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지체까지 나와 있죠? 그죠? 채권자가 수령 지체라면 채무자 측에서 체고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번 해가지고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여부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넣는다면 여섯 번째 부수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도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죠. 3. 해제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해제권자 의미 없는 내용이 나오고요. 5번 해제권의 행사해가지고 또다시 최고 넘겨 최고 해가지고 그 박스에 뭐가 나와있죠? 그림을 그려놨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 박스에 나오는 그림 외우지 마세요. 뭘 이렇게 그 자체 많이 해놨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정도죠. 이것만. 정기행위와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했으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체고할 필요 없다. 다음에 이행불능도 뭐 할 필요 없죠? 체고할 필요 없고 불완전 이행은 추안이 불가능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체고할 수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교재 나와 있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해제 의사 표시에서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시되 설명드릴 것은 오 해가지고 해제권에 뭐가 나오죠? 불가분성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모화시키는 거죠?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에서 뭐죠? 전원으로 하게 되고요. 따라서 해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거니까 한 사람만.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싹 해제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제효과 해가지고 1번 해제소급비에서 우측에 보시면 물권적 효과설, 채권적 효과설 학설이 나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학설이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고 뭐죠? 이거잖아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매매가 해제가 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죠? 무효이므로 해제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바로 뭐죠? 복귀한다. 이게 물권적 효과설이고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제3자의 보호해가지고 일단 기억할 것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선의하여 보호가 되는데 이해가지고 해제의 소급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일단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해야 된다. 아직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 이 병은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왜요? 매매 계약만 했을 뿐 등기 안 했죠. 소유권 없죠.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일단 뭐는 취득해야 돼요? 권리는 취득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병은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데 등기했으니까 해제 전에 사가지고 등기했으면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에 사가지고 등기했으면 선이 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재 보시면은 양갈이 입원해가지고 중간에 동그랑이 입원해가지고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요걸 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을을 우리가 뭐죠? 매수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날 팔레트 강 하죠. 그죠? 팔레트 꼭 들으셔야 돼요. 그죠? 들으셔야 되는데 팔레트 강 할 때 자세히 볼 거예요. 나. 근데 을이 병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아파트니까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을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췄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병은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냐면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요 을한테 팔았더니 갑이 을에게 동의를 해줘서 매수인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을 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이때 병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위와 아래의 차이점이 뭐예요? 위와 아래의 차이점. 차이점이 뭐예요? 요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등기까지 갖춘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등기 안 하고 있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문 다시 보시면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라는 말은 양수인, 매수인이 뭐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등기까지 했어야 대항력 임차 있는 임차인이 뭐죠?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제가 나오고 임차인이 나오면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 안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기억을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면 위에 게 흔해요? 밑에 게 흔해요? 위에 게 흔합니까? 실무적으로 밑에 게 흔합니까? 제가 너무 글씨를 작게 썼나 보다. 밑에 게 흔하죠? 그죠? 일단은 돈도 안 받았는데
등기해주는 미친놈 없어요. 해전에 왜 하는 거라고요? 돈 안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일반조는 밑에 거죠. 일반조 이런 건 언제 일어나게 돼요? 우리 갑한테 그러는 거죠. 제가 살려고 하는 집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사는 집이고요. 잔금은 전세 주고 보증금으로 치를게요. 그러면 갑이 뭐죠? 그럽시다라고 뭐죠? 동의해 주고요. 병이 임대차 계약으로 하고 을에게 보증금 뒀더니 을이 도망가 버리면 갑은 잔금 못 받았죠? 매매 계약을 뭐 하겠어요? 해제할 것이고 그러면 요 병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위에 것보다 밑에 게 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물건을 중개하실 때는 보증금 받을 때 꼭 갑에 입하에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 하시겠어요? 이 물건을 지금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요. 근데 이 보증금 얘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누구한테요? 갑 입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집안 안 날려요. 이거 그냥 얘한테 줘도 얘가 도망가 버리면 병이 누구한테 찾아와서 지랄거려요? 중개업자한테 찾아와서 지랄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 입해야 내지는 갑에게 뭐죠? 돈을 주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별말 없이 그냥 을에게 돈 줘버렸다 그리 도망가 버리면 누가 톱박 씁니까? 중개업자가 톱박 쓰기 때문에 잘 나오니까 두 가지 사례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드럽게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인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해제권의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에서 이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번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에서 1번은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기간 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뭐죠? 소멸된다. 오른쪽 맨 위에 나오는 거는 요 문제죠. 해제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하면 더 이상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8번 계약에 해제해가지고 1, 2, 3, 4 나오고 판례도 나와있지만 판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요. 이 해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대향하여 그 효과를 없애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는 무슨 계약이에요?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고요. 효과는 장대향하여 그 효과를 뭐죠? 소멸시킵니다. 뭐가 없습니까? 소급표가 없고요. 따라서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는 발생하지 않냐면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쌍방간에 청산할 게 있다면 청산해줘야 될 의무는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의하실 것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었죠? 해지할 수는 없었죠? 다만 사정 변경을 유리한 해지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